요즘처럼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는 그 몸값이 더 귀해지는 음식이 있죠. 바로 한국인이 선호하는 고기 1위로 알려진 돼지고기인데요. 일명 뒷고기라고 불리는 돼지머리 특수 부위를 비롯해서 한 마리에 단 두 조각, 겨우 200g 나오는 항정살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곳이 없다는 돼지고기. 그 다양한 맛의 향연을 VJ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마 때문에 옵니다. 이마 때문에. 환상.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게 없다. 허물 난지처럼 나오는 맛의 향연. 5천만 사람 한 몸에 받는 맛 덩어리 돼지. 그 변화무쌍한 맛의 세계로 출동한다. 국민고기 돼지고기의 광풍은 바다 건너 제주에서부터 시작됐으니 제주하면 말이었건만 돼지가 그 유명세 차지할 날 머지않았단다. 자리 금방 나왔으니까 좀 4년 5년 단골이에요. 7시 반까지는 먹지 못한다고 봐야 돼. 저녁 6시부터 줄을 잇는 손님들이 이구동성 일신동체로 찾는 것은 오로지 소고기로만 가능한 육즙에 보고 돼지고기고요. 물리지 않는 맛에 말을 잃을 틈이 없다고. 말을 못해요, 보세요.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얼큰한 진국 한 냄비, 벽기 한 속 달래주는 칼칼한 돼지 김치찌개. 응정하는 거 너무 맛있어요. 환상의 인조 인기몰이 중인 주방, 찌개 찾는 손님들로 가슴을 꺼질 틈이 없고. 1인분짜리 한 300개 정도 나가요. 날개도 진더 팔리는 찌개 위에 초고속 최특이급 돼지고기가 있다? 매일 100kg씩 들어오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300kg가 더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티나는 비결의 첫 번째 두툼한 두께? 과연 있기나 할 정도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하지만 은근한 연탄불 온도에 익혀주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육즙이 고기 속에 그대로 남아 스테이크 뺨치는 명품급으로 변신한다. 환상. 육즙이 터져요. 톡톡 터져 육즙이. 이런 맛은 처음. 여기에 이 육즙 먹으면 돼지고기를 동네방네 입소문 나게 한 주인공 따로 있는데. 멸치젓갈입니다. 멸치젓갈. 제주 앞바다 피어 멸치젓갈 덕분에 육지 손님 머리까지 성공. 이게 다 멸치 콧대 제대로 세워졌기 때문이라는데. 근데 이거 뭐예요 이게? 에? 소주예요. 비린내 나지 말라고. 멸치 특유의 비리 단맛 잡아주면 부드러운 맛 남아 돼지고기의 활용점정이 되니 그 맛이 혀에 착착 갑니다. 바다의 향기가 어우러지는 맛이에요. 돼지고기집에 짝꿍 김치찌개 또한 그냥 끓이는 게 아니다. 뭐든지 크게 많이가 이 집의 덕목아니 덕목. 아유, 그러니까 김치찌개가 맛있지. 아끼지 않고 넣으면 장사 잘 된다니까. 보이러 나가는 고기와 똑같은 생고기를 찌개에 넣고 한 소끔 끓여내면 손가락, 아니 숟가락 싸움이 시간 문제인 엄마 손맛찌개 완성! 느끼해진 속을 개운하게 씻어주는 김치찌개로 오늘 식사 끝! 아, 이게 제주도의 돼지 맛이에요! 돼지야 최고! 돼지고기 최고 인기 부위하면 머름지게 삼겹살! 갈비로 변신 성공한 자태의 침이 꿀꺽 숨이 꿀꺽! 뜯어도 좋고 쌈을 싸도 좋다! 정말 소문대로 너무 맛있습니다. 보통 구워먹는 삼겹살의 뼈를 빼지 않고 갈비로 응용한 삼겹갈비. 뜯어먹는 삼겹살 맛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한층 막 끌어올린 주역 소스가 이 집의 보배다. 나머지는 비벼줍니다. 드셔보시면 아실 겁니다. 농도 짙은 소스를 만들기 위해선 대파, 양파, 마른 홍고추 말고도 녹각, 배추, 황기, 10여 가지 재료로 육수를 낸 다음 과일로 맛의 풍부함을 더한다. 그리고 절대 빠질 수 없는 소스. 잡냄새도 제거하면서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게 들어있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숙성시키기를 꼬박 열흘. 돼지고기와 합방시켜 일주일 지나면 다시 숯불 앞에서의 만남. 처벌구이로 향도 하고 재벌구이로 맛도 하면 삼겹통갈비 완성. 그냥 구워도 맛있지만 덕재 소스에 간 맞춰서 참소초로 구워내면 나라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돼지고기의 맛이 꽃마냥 펼쳐진단다. 삼겹살과 갈비를 동시에 뭐 느낄 수 있는 그런 맛? 최고예요 진짜. 그러나 이건 먹어보지 않고는 명함 내밀지 말라 하는 주인장. 이거 얼마 된 거예요? 아, 이건 1년 된 겁니다. 1년 된 거요? 네. 고작 1년 된 묵은 김치지만 맛으로 따지자면 아삭함과 상큼함이 형님 소리 안 나는 김치. 품고 있던 모든 맛을 등갈비에 내주고 뒷방으로 직행. 야들야들한 등갈비 준비되면 이번엔 검정콩이 나설 차례. 귀찮고 번거로울수록 음식은 맛있는 법이라는 사장님 지론대로 직접 불려서 갈고 팍팍 끓이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흑두부 완성! 인구의 시간을 거친 검은 콩두부. 아!
아삭한 맛 여전한 김치는 통째로. 김치 국물과 돼지뼈 육수를 한껏 먹으면 등갈비에 영양 덩어리 흠뜩으로 마무리. 그리고 상으로 직행하시오. 소리만 들어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 등갈비 묵은 김치 흠뜩 전골. 갈비 하나 뜯고 김치 쭉 찢어 먹고 국물 한 숟갈 들이키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온다. 아유 맛있다 진짜. 도톰한 등갈비살에 숨겨진 마력의 맛을 김치가 불러내고 사장님의 야심작 흑두부가 김치와 조화를 이루니 빈 그릇 쌓이는 건 시간 문제 아니가시오? 예? 안 그래요? 어떻게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다니까 나는? 하나가 모질래지요. 매기 사랑 날로 더해지니 손 빠른 전문가들 그것도 모자라 발바닥에 땀 날 때까지 하루 종일 고기만 자른다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꼽는 맛의 보존수표는 따로 있다. 제일 귀한 부위는 어느 부위죠? 당연히 항전이죠. 한 마리 딱 두 개 요만큼. 먹음직스럽죠? 소고기 머지않은 마블링으로 사랑받는 항정살부터 돼지에서 나오는 부위가 총 11가지인데요. 요게 등심살, 요게 안심살, 요게 앞다리살. 돼지가 선사하는 부위별 맛 퍼레이드 중에서도 유독 사랑받는 특수부위 사총사. 그 약이 적어 별미 중에 별미로 꼽힌다. 비교하기로 손꼽자면 이만한 것도 없을 터 아예 골목으로 자리 잡고 뒷고기라는 특이한 간판을 걸었다. 이 집은 올 때마다 맨날 기다립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루가 멀락하고 찾아오는 손님들로 마 복세통이 이 집 역시 억수로 같은 메뉴로 사랑을 받는다 가는데 예. 평범해 보이는 돼지고기에 쌈을 쌌을 뿐인데 급체를 아끼지 않는다. 집에는 먹었는데 집에는 못 가. 이 맛이야 내가. 먹을수록 얘 땡겨요. 아 이게 김에 뒷고기 맛아 이거. 자, 맛 좋다. 우와. 뒷고기! 아 주인장만 대체 그 뒷고기가 뭔지 말 좀 해봐서. 이거 우리 집 회사 뒷고기 아닙니까? 이거 하나 있거든요. 보사상에서 아... 자주 보던 돼지 머리가 뒷고기의 주인공. 뼈를 뺀 살덩어리 부분만을 쓰고 있는데 목 뒤쪽에 있는 뒷목살과 눈두덩이 살 두 쪽 그리고 기다란 모양의 돼지 혀 양쪽 볼살 그리고 울뼈살 또 턱 밑부분에 숨어있던 항정살까지. 돼지 머리에서 다시 나눌 수 있는 부위만 총 6가지. 부위별로 맛도 모두 제각각이란다. 머리 하나 드시면 돼지 한 마리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애써 발라낸 부위를 한꺼번에 섞는 이유는 대체 뭐요? 에? 진짜 부위마다 양이 너무 소량이다 보니까 한 부위만 이거 제공할 드릴 수는 없거든요. 만족권 시기하면 비싸다. 1인분 3,000원. 입 딱 벌어지는 맛과 가격에 가족 외식 코스로도 선색이 없으니 주머니 가벼워도 웃음이 절로 난다. 웃어봐요 웃어봐. 어? 술하고 실컷 먹어도 국수하고 안 먹어도 3만원 채 안 먹는다. 볼판이 생김새는 똑같아도 단골들 눈썰미는 주인급이다. 요 볼살이 나는 최고 맛이 있더라고. 이게 기름기 적고 부드러워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볼살은 주인장 손에서 새로운 단골 저녁 메뉴로 탄생하는데 간간한 밥반찬으로 훌륭한 돼지고기 볼살 장조림이요. 예, 아무나 맛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이맛 때문에 옵니다. 이맛 때문에. 돼지머리가 최고. 5천만 사랑 독차지하는 돼지는 머리에 이어 그 속까지 내준다는데 감칠맛 나는 소리가 식감 자극하고 고소한 맛에 마음 설레니 한 번에 세 점을 먹어 치우는 식신을 불러내는 이것은 돼지 내장구이 종합세트. 맛있습니다. 내장이다 보니 손질한 일 두 손. 이거는 지금 30분을 주물르고 있어야 돼요. 직접 담근 된장도 출동. 고기가 구수해. 허지만보다 희소성에 더 사랑받는 맛이라 일일이 손품도 아끼지 않는다.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또 하나 있다는데 혹시라도 모를 누린내 잡아주는 특제 소스 양파, 마늘, 키위, 대파를 우선 갈아서 천연 소스로 만들어 놓고 황금 비율로 맞춘 간장 양념장에 넣은 후 마지막으로 꼭 넣어야 하는 이건 사장님만의 비법이래요. 냄새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그 냄새를 중화시켜주고 또 더 맛을 고소하게 하고 여기에 반나절 정도 재웠다가 손님상에 올리는데 이 양념 맛이 천하일품인지라 내장에서 육즙이 나오는 신기한 경험을 한다는 손님들. 하나 딱 올려 그냥.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돼지의 아낌없는 맛. 살코기도 아닌 것이 뼈맛도 아닌 것이 독특하기만 한 그대 이름은 내장. 아 이 맛이에요 진짜. 어서 감초 맛있게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가격적인 건 말도 하지 마세요.